소재주택 연구원에 있습니다. 강명수라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저희가 정주지로는 오실카스 산정기관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 저희 내부에 도시기후변화연구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오실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올해 2월에 센터 운영이 돼서 지금 이제 막생이 아까 그 티어1의 초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티어1도 지금 되지 못하고 준비 중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찰을 타게 된 정주신데요. 앞으로 좀 여러모로 잘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티어1에서 티어2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는 아까 산림하고 농지, 농경지 보면서 아, 부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지를 보면서 아,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 같이 가면 되겠다. 약간 입사동기 같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오늘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거랑 앞으로 향후 정재지 부문에서 어떤 목표로 무엇을 해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숙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이미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던져서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정주지구문 관장기관이 되면서 저희 이제 LHI가 산정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정주지구문 온실가스 산정 관련해서 저희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를 3개 시도시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해서 전국을 추정한 연구가 1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산정 고도화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산정 방법론과 개수, 활동자료 부분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토지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도 정주지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연구가 현재 추진 중이고, 8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저감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국책 R&D가 올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5개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온실가스, 2024년 온실가스 통계 보고를 위한 센터의 기본 업무를 좀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국책까지 연구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2024년 티어2의 A3 수준의 통계 보고서를 국제사회 보고하는 데 있어서 하는 활동하는 자료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시점부터 받아가는 그 온실가스에 갱신되는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그 통계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위반을 할때 도시계획 공간에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 모델이죠. 이상적인 관리 모델을 수행하는 게 전체 5개년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구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연구단은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호소대와 각 11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지금 올해 저희도 T1 수준의 가부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주지 부문의 T1이라 함은 아까 초지에도 있었지만, 정주지에서 정주지로 유지된 것은 영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타용도에서 넘어온 그 정주지 부문에 대한 면적이 환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토지용 매트릭스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희망을 두고는 있지만, 어떻게 가능할지 그 부분은 이제 최대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예정이고요. 그 외로는 활동자료 구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T1에 A1 수준으로 가져갈 거고요. 내년에는 T1을 A3 정도의 활동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자료 침묵과 토양 유기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국가 고유 개수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 종합 플랫폼 개발 구축을 해서 2024년도 국제사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산정도 안 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지 부분에서 그동안 미산정된 부분에 탄소가 약 한 68만 톤 정도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차 연구에서 다 산정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국 활동 자료를 구축을 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샘플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지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검토할 거고요. 교목뿐만이 아니라 광목과 토양, 유기물에 대한 부분에서 저장량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수, 활동 자료뿐만이 아니라 예, 양을 좀 산정을 해서 전체 탄소 저장량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여가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유 개수에 대해서 보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개수가 개발이 돼서 과연 좋을까? IPCC가 주는 개수가 오히려 우리나라 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있어서 요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정주지 부분에 있어서의 개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번 개발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 관리 정책 교육에 따라서 그 감축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제질 부문에서 할수 있는 저감과 식재 기법, 계획들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목표는 이런데요. 저희가 이제 추진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제가 초지에도 말씀드린 정주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지금 현재 IPCC 기준에서는 지금 범위에 의하면, 예, 거주지, 교통, 시설 등 인간을 위해 개발된 토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지침은요, 대,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기준으로 대, 공장, 학교, 골프장, 공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지목들이 지금 정주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정주지, 국토도시 관점에서 향후에 뭔가 그 로드맵을 가지고 목표량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을 위해 개발된 토지라 하면 우리 국민이 정주를 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에 접근해서 도시지역의 범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도시계획의 기본 계획 단위가 도시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밀집해서 지내고 있는 공간, 정주 공간이기도 해서 도시 지역을 범위로 지금 현재 연구해서 정주지 범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국토에서 거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날 개정하고 세종권인데요. 지금 보시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 도시지역이고요. 이 도시지역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지만 그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모두 다 지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 이외에 비도시지역에 거주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도지역에서 실업지구라는 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하는 우리나라의 국토에 정주하는 공간은 도시지역과 실업지구가 기본으로 될 거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시지역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10년 정도의 추이를 봤습니다. 주거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그래서 미지정된 지점이 있는데요. 국토 면적이 미묘하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아마 그 공유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약간 감안해서라도 주거지역이 확장을 했고, 공업지역이 늘어났고, 녹지지역이 다소 줄어져 있는, 누가 봐도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도 녹지지역의 전환이 있었고, 그것이 거주지역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전환이 그동안 10년 동안 되어 왔다. 생각보다 상업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인데요.
역시 매트릭스는 맞춰져야 된다. 판을 한번 짜봐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루루프의 그 경계 선정 기준이 서로 좀 분야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해당 면적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도 하고 노랑이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국토 면적이 유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주지 같은 경우는 산림과 농지, 토지를 포함한 다른 용도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산림이나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주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고민인데요. 각 부분별 경계 기준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산지와 정주지와의 정확성이 그동안 내준 임상도와 그 지적도에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울 천정산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있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너무나 눈에 경희대학교가 있고, 예, 키스트가 있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경희대 도심입니다. 경희대는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곳은 사실 면적이 작게는 상관이 없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는 지적상으로 학교로 굉장히 넓은 부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건물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여기 지적에서는 예, 제주도에 있지만 임상도에 산림으로 포함이 되어서 산정되어 있는 그런 중복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도와 지적도에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그리고 여기 지금 청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사실은 임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근린공원이거든요. 공원용지거든요. 이것은 근린공원이라 하면 사실은 자연형 근린공원은 거의 산림을 놓고 그 이하에서 활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서 이상으로 보여지는 형태로는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지적이라면 지적, 임상이라면 눈에 보여지는 형태라면 형태로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학교, 사적지 등 넓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은 임상, 특히 산림 지역과의 정조지와 정합성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농지역은 어떨까? 농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전답, 다수원, 목담용지는 정주지가 아닙니다. 지금 정주지에서 될수 있는, 이거는 지금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로 넘어가는 주택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농경 스마트 판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거주용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농경지, 농경, 농업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아까 초지에서 지적했던 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그 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다 농경지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그 관련 시설이나 다른 저장고나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 부속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산지나 농지로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면적으로 산정되기에는 약간 또 불합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농지와 정주지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서울의 이남산,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남산 자리고요. 예. 좀잘안 보여서 되게 죄송한데. 예, 여기 안평대군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금땅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명당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는 스마트폰에서 농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원용지거든요. 잡종지일 수도 있고요. 요 밑에 요 부분은 지금 또 다른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나대지로 해서 잡종지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적산으로. 그러니까 공원인데 아직 장기 미집행이나 이런 조건들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조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판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잡종지인 부분은 이게 나지가 될 수도 있고 초지가 될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분야에서 취약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의가 또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도에도 없고 어느 부분에도 포함되지 못한 버려진 자식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임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임야 범위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임상도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용도 지역을 활용을 해보니까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전율이 된 거고요. 네, 그 도시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전율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임상도에서는 빠졌지만 그 빠진 애가 주인을 못 찾고 떠돌아다니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저기도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지금 임상도와 농경지를 포함하고 나머지 여기 지금 이게 도로 부분이고요. 하천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다른 지적이나 용도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포함이 그러니까 농경지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도로하고 제방은 정주지의 지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하고 국어 유지 양화장은 정주지 지목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지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습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상태를 봤을 때 사실은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각자의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통계자료와 또 다른 영상 공간 정보를 저희가 또 정합을 하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쳐야 될까? 산림, 농지, 습지, 초지, 정주지가 있는데 이게 배기되어야 되는 기준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때 처음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초지, 산림, 습지, 농지는 피복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정주지는 하나의 피복으로 단위를 그러니까 정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정주지 안에 작은 초지도 있고 작은 농지도 있고 작은 산림도 있고 작은 습지도 있을 수 있는 약간 모호한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국토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라고 좀 구성을 찾다 보니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로 전 국토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범위 내에서는 정주되는 범위 같고 일반적으로 탈림도에서 전환되는 면적인 개발은 모두 다 전환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이 도시지역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 용도 전환이 되면서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지역은 뭐냐?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 단계의 지역으로 도시에 가까운 게 계획이고요. 여기 농지에 관련된 게 생산관리, 산지에 관련된 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법에 따르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연환경법은 환경보전지역은 이제 관련 다른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주지라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그 외적인 부분이 면적이 나름 구분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통계 현황을 봤더니 2008년과 2018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네 가지의 지역을 모두 합치니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이 2008년인데요. 2008년에 정주지가 25%였던 게 2018년 10년 뒤에 34%까지 늘었고요. 농림 지역도 아까 줄으셨다고 했는데 52에서 46%. 관리 지역은 19에서 20% 거의 유사하고요.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실은 우리는 크게 사실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토에 지금 말씀드린 국토 용도 구역이 실제로 어떻게 공간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봤더니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었어요. 자칫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대전이고요. 이쪽이 이제 세종. 여기가 행복도시입니다. 참고 말씀이시죠. 여기서 도시지역은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전체적으로 됐긴 하지만 행복도시 이렇게 됐죠. 이게 도시지역이고요. 이게 관리지역입니다. 빗금 쳐져 있는 빨간색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도시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느낌을 잘 보시면 중복되지 않아요.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합쳤을 때도 중복되지 않고요. 도시지역과 농림지역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중복해도 중복된 범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지역과 칠학지구인데 칠학지구는 다소 녹지지역 범위 내에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취약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을 동시에 범위로 가져갈 수 있다면 중복되는 범위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원이 가장 크거든요. 공간 시설로서 국토계획의 도시계획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인상, 산림하고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네. 그 IPCC에서 그 면적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전 국토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용도와 상관없이 토지 용도와 상관없이 이게 공간이 지금은 해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 이용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토지 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바운다리의 경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느 부분으로 이거를 취약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한 정리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범위 안에 대략적으로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저희가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타 용도에서 전환되는 면적의 종합성의 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넘어오는 거. 두 가지인데요. 통계가 넘어오는 통계와 나가는 통계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주지 부문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관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 협의사항에 모든 토지용 변환에 대한 부분이 함께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모니터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정주지로 넘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통계 대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올해는 정주에서 얼마가 실이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산림의 8, 농지의 2 이렇게 줄수 있는 뭔가 중간 전체 컨트롤 주체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로 다니게, 이거 하나는 이제 물류산업 다리. 작년 한 5년, 4년에서 5년 사이에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업, 물류단지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산림과 농지가 굉장히 많이 점유가 됐거든요. 그런 걸 약간 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약간 오타긴 한데, 이 공원은 원래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환이 된 사례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원래 관리 지역이었는데, 보전 관리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넘어온 거죠. 얘는 산업유통이기 때문에 공업과 유통, 물류 쪽 중심의 사업인데 인야가 80%, 정답이 15% 전환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된 사례고요. 여기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인야가 96% 빠졌고 정답이 한5% 정도가 전용이 된 사례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해 연도마다 사업마다 가져올 수 있는 DB들이 공유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통계 상용 대상에 대한 범위인데 이것은 정주지 부문의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산림에서도 그렇고 수목에서, 그러니까 탄소 흡수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수목과 토양과 고사유기물이 있는데 정주지에도 수목, 토양, 고사유기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정주지의 관리 패턴이 다른 거예요. 같은 듯 다른 듯. 이게 지금 도시 수목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공원입니다. 이건 아파트 단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도로 공간입니다. 수목에서 산림에서 보여지는 그 빼곡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숲처럼 꾸미기도 하지만 약간 정제된 형태로 정돈이 된 걸로도 보이고 수목보다는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아이가 훨씬 더클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토양 환경 또한 다릅니다. 아까 산림도 말씀하셨고 농경지도 말씀하셨는데 정주지는 특히 한번 이렇게 사업이 지나가면 기존에 있던 토양이 싹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땅 심기가 식재를 하는 토양은 싹또 다시 들어와요. 새로운 토양이 들어오는 거죠. 게다가 그게 자연지반인 경우에는 또 있던 토양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까 30cm라고 하셨죠. 30cm, 1m 정도에 되는 인공지반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양 개량이라든지 성분에 대한 효과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도시 수목의 활동자료 구축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은 지금 저희가 티어 3까지는 어렵고 지금 티어 1, 2, 3, 아, 티어 1과 티어 2를 고민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고는 티어 2 수준의 AD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유지군에 대해서는 조회, 그러니까 수강 면접률에 대해서 가져갈 거고요. 타임도 전환군에 대해서는 살림은 티어 2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농경지 전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진행 중인데요. 구축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500과에 500으로 전국을 다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지역과, 네, 도시 지역과, 계획 관리 구역에 포함되는 대상 지역에서 3,200개를 전체 영상 판독을 하고요. 3만 4천 개를 전체 영상 판독하고, 그 중에서 3,200개 정도를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활동 자료를 구축을 할 예정인데, 교목, 광목, 초목하고 토양의 내용을, 용도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 관리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교목, 광목, 초지, 나지 형태로 할 생각입니다. 조금 고민인 게 산림 쪽에서도 산림은 전체적인 면적으로 가져가시는데 이게 이제 도심 정규지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규모도 있어서 개체 중심의 조사가 또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반폭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흉구직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어떤 텀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좀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목조사 기법을 좀 개발을 해서 실제 저희 조사관에 투여를 할 예정이고요. 국가구역 개수 개발입니다. 산림과 농지에서는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저희 쪽엔 그런 게 없어서 우선은 산림 쪽과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생 형태와 이런 식생 형태는 서로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만한 개수의 차이가 있을 거다. 아까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주지에서 골프장을 취급할 생각이고요. 스키장도 채용 농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 습지 초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정주지가 수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수 개발 예정입니다. 또 하나 특히 가로수예요. 도로 공간 옆에 있는 실제 수목이 굉장히 사실은 양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측면이 아무래도 강조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이런 전종 형태로 봤을 때, 이 나무, 이 나무 같은 나무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개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꼭 해야 될지, 그리고 고사 유기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모두 다 폐기물처리해가지고, 네, 돈을 줄것 같다라 하는 그런 형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개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고사 유기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깨끗이 화분을 오히려 더 걷어내고 청소를 하는 게 도시 정주지의 관리법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멀칭이나 다른 형태로 식재 화분을 식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사 유기물에 대한 탄소량이 가능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정주지만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인데요. 파양도에서 넘어왔을 때 수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산림 면적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목도 훼손이 되거든요. 근데 훼손되는 면적의 산림량도 뽑아야 될 거고 새로 심겨지는 수목에 대한 호출량도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여기를 아직 치우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훼손되는 수종원 대략 이런 수종들이고요. 이식되는 수종들은 여기 밑에 제가 밑줄처럼 이식되는 수종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로 이 중간에 도시수목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는 수종은 뭐 이팝나무, 왕나무, 그런 약간 도시적인 그런 수종이 되기 때문에 개수개발에 있어서도 그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폭넓은 개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생장식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12개 수종을 우선 한 3년, 4년의 범위 내에서 제가 분석을 해서 보유 개수를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부락도는 한30% 정도 수준으로, IPCC 기준에 있는 30% 수준으로 맞춰서 개수를 개발을 할 겁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벗, 양벗은, 소양, 측배, 스트로브, 소나무, 전나무.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저희 정주지 부문은 2024년도에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